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트북 수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트북의 전형적인 쇼트 증상이고 쇼트를 찾는 방법, 그리고 뭐 쇼트 찾았으면 뭐 부품 교체를 해야죠. 그래서 쇼트 찾는 방법하고 또 이게 제가 수리하는 게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수리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다 노하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쇼트가 난다는 걸 확인하면 좀 쉽게 찾으려면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1차적으로 쇼트가 나면 대부분의 소자들은 발열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런 촉감으로 해가지고 열을 만져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화상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리맨들이 많이 쓰시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IPA 같은 세척제를 통해 가지고 쇼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쇼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보면 한성 컴퓨터 2015년도에 제조된 겁니다. 19V가 들어가서 2.1A 전압을 먹는 노트북입니다. 그냥 일반 충전기를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 쇼트를 찾으려고 하면 테스터기를 일일이 전압 같은 거를 찍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수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집에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게 있으면 19V 넣어보고 딱 넣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9V 세팅되어 있고요. 이쪽에 충전 단자를 꽂으면 2A로 훅 떨어지는 거, 19V에서 2V로 딱 떨어지고 4A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넣자마자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디가 쇼트가 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면 전압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전류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장비가 없다고 하면 집에서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멀티미터 테스터기, 전압이 나오는 테스터기가 필요합니다. 뭐 저렴한 거나 비싼 거나 크게 상관은 없는데, 비싼 게 좋은 게 뭐냐면 측정된 값이 얼마나 신뢰성을 갖냐에 따라서 장비의 가격이 측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도 막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저렴하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측정되는 파장이나 뭐 그런 게 조금 뭐 신뢰가 좀 떨어지긴 하고, 뭐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뭐 좀 약간 노이즈가 좀 타긴 하지만 이게 리플인지 아니, 아, 너무 갔네요. 아, 일단은 바로 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전압에 놔두고 20V까지 체크할 수 있게끔 해놓을게요. 그리고 전기 넣어주고 보면 몰라요. 쇼트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면 일단은 어디에 소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라운드 먼저 찍어주고, 그라운드 찍어주고요. 0.4V 나오네요.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지금 0.4V 1V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1V 올라갔다 떨어지고, 예.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점검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쪽까지는 정상적으로 넘어오고요. 이 뒤로부터. 그래서 이쪽이 이쪽이 이제 로직보드 쪽 들어가는 이게 트랜지스터죠. 쇼트가 나가지고 나오는 증상이라서 여기서 쇼트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핀맵을 보면 1, 2, 3번이 소스고요. 5, 6, 7, 8이 드레인, 4번이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라운드 찍고 이쪽에 드레인 쪽 찍어보면 1V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1V 들어왔다가 떨어졌다 이러죠. 근데 여기에 정상적으로 19V 전압이 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이후에가 쇼트가 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런 사진도 있어요. 한번 봐보시면 요런 거 보시면 이 안에 MLCC 소자 콘덴서 하나가 쇼트 나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쇼트 나가지고 노트북이 안 들어오는 거,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도 쇼트가 나기 때문에 그 노트북 수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쇼트가 나와버리면 감사합니다죠. 예, 감사합니다고. 일단은 이 충전기는 전압을 볼 수 없어서 빼고요. 저희 거 파워 서플라이로 전압을 찍으면서 같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딱 꽂아주면 2V에서 4A로 딱 떨어지고 1.9V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찍어보면
0.94V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1, 2, 3번이 소스니까 반대쪽에 나오는 거 전압을 한번 찍어보면 0.3V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바로 요거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쇼트가 난다고 하면 발열이 많이 난다 했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이소프로필 알코올 세척제인데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뭐 이거 이렇게 따라했다가 아 이거 뭐 따라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뭐 문제 생겨갖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저 곤란합니다. 지금 전기를 넣었을 때 좀 빨리 찾으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열이 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뿌리자마자 열 때문에 소자가 바로 증발이 돼버립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증발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찾아도 돼요. 그 대신 전기는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혹시나 쇼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은 다 문제가 없고 지금 요 소재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온도 계속 올라가요. 찍고 있는 거 막 70도, 73도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쇼트가 나기 때문에 전기가 열로 변환되면서 암페어 값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AS 센터 가면 AS 센터에서는 보드를 교체해 버립니다. 근데 원인은 요 소자가 하나 쇼트 불량이기 때문에 전원이 안 들어온 거라서 요거 소자만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올 거예요. 혹시나 이거 떼다가 실수로 패턴 안 일어나게 조심하세요. 패턴 손상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1번 핀 잘 맞춰가지고 이게 원래는 옆으로 해놓고 하는데 촬영한다고 온도가 한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쇼트인 걸로 알아서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했는데도 동일 증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쇼트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쪽 콘덴서까지 쇼트 소리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소자를 들어가지고 쇼트 나는 걸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괜찮고요. 이런 MOSFET에서 쇼트가 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밑에 쪽은 괜찮고요. 괜찮고 큼직큼직한 걸로 우선적으로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콘덴서 이쪽 라인까지는 쇼트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까지도 괜찮고요. 뒤로 돌려서 이쪽 라인이죠. 전기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 1차 쪽으로 변압하고 이쪽으로 뿌려주는 것 같은데 이쪽은 CPU 쪽 들어가는 쪽 같은데 CPU 쪽 전원 라인이네요. CPU 쪽 전원 라인도 쇼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물려 있는 쪽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MOSFET이 쇼트 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지금 요거 쇼트 소리 나고요. 이 MOSFET 요 라인도 쇼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와.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MOSFET 쪽이 쇼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MOSFET 하나씩 들어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CPU 쪽 라인 들어가는 MOSFET 같은데 지금 라인 해가지고 이쪽까지 다 쇼트라는 건데 좀 골치 아프네요. 이 부분 일단은 시간이 답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떼볼게요. 그럼 이 MOSFET 쪽도 불량이 아니라는 거네요. 다시 붙여놓을게요.
아까 이거 뗐을 때 이거 교체해도 똑같았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떼보자. 똑같이 쇼트 증상. 콘덴서까지 쇼트라는 거는 뭔가 단단히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콘덴서를 한번 떼볼게요. 콘덴서에 전에 얘기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재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콘덴서 하나씩도 제거를 해볼게요. 일단 의심 가는 거는 MOSFET 쪽하고 이런 소자 쪽이었는데 일단 콘덴서부터 하나씩 떼봅시다. 콘덴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쇼트가 아니라는 건데 여기 라인 괜찮고 여기 문제고. 아, 어디 쪽이 문제가 있을까. 네, 주말 사이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노트북은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쉽게도 이 노트북은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지금 1차적으로 문제는 CPU가 불량이 났습니다. CPU가 불량 났을 경우에는 CPU만 교체를 하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근데 CPU가 불량이 났는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SMD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 CPU 코어를 교체를 하고 하는 비용이 새거 사는 비용하고 거짓 또이또이 나오는 부분이고 만약에 고객님께서 나는 새거 사는 것보다 그냥 이거 교체해서 수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실 경우에는 뭐 비용이 조금 나오더라도 수리는 가능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CPU 문제를 넘어서도 추가적으로 메인보드 자체의 패턴 자체가 죽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발열이 심해가지고 교체를 했던 부분인데 이 트랜지스터 자체가 불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판 쪽에서 지금 이 닫힌 기판이기 때문에 이쪽 안쪽이 어디가 쇼트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FET를 떼어내도 이 콘덴서 쪽 다 쇼트가 납니다. MOSFET 같은 경우도 다 쇼트가 나는 방법이고 제가 일일이 FET건 이런 IC 소자들 하나씩 전기 관련된 소자들 다 떼가지고 일일이 테스트 다 했습니다. 기판이 죽었어요. 이 기판을 구해서 수리하는 것보다 새 거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해 보입니다. 아, 정말 아쉽게 되었어요. 진짜 좀 여러분들께 또 수리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이 CPU 코어를 떼면 당연하겠죠. 테스트 할 때 이쪽 콘덴서 쪽 다 쇼트 값 나왔는데 지금 이 CPU 떼어내고 난 뒤로부터는 쇼트값 안 나옵니다. 단순하게 말씀해서 CPU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1.8V 쪽 콘덴서 쇼트 났고요. 그리고 이쪽 30V 220A 330마이크로페럿에 25V 그러니까 이쪽 라인까지는 19V가 들어와 가지고 승합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쪽 라인까지는 19V가 들어와요. 부분이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자들 다 떼어내면서 제가 이제 네열 테이프를 붙였는데도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였는데도 플라스틱이 좀 녹아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소자가 문제여 가지고 교체를 하더라도 이런 거는 뭐 다시 끼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조금 보기는 조금 흉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보드 자체 닫힌 기판이 쇼트가 났다. 그리고 CPU도 불량이 났다. 그래서 요번 수리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지만 요거는 수리는 불가 판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저번에 그 뭐 컴퓨터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FET가 가장 많이 나가요. 마이너스 30V를 만들어주는 소자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부분에 마이너스 부분하고 플러스 부분이 쇼트가 나기 때문에 얘가 발열이 좀 많이 심하게 났습니다. 단순하게 FET 불량이 많기 때문에 발열 보고 아 이게 당연히 불량이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소자까지 구매해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리 잘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안 쓰기에는 또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수리 불가여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이거는 뭐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